아마 전혀 그런 계산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나는 그건 안 해. 네, 직장인들은 폰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부님들은 잘 알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 주부님께서 펀드 수익률이 어느 정도신가요? 네, 어제 확인해보니까요. 지금 16.9%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얼마죠? 얼마에? 네, 지금까지 360만 원 불입했고요. 네. 예, 이자 수익률 이자 50만 원 합해서 4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야. 처음에 펀드에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두렵지 않으셨어요? 네, 두렵기는 했는데요. 주위에서 펀드를 많이 또 권장하고요. 펀드를 또 많이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 펀드에 가입하게 됐어요. 맞아요. 우리 주부님처럼 네. 주변에서 권해야 알지 펀드는 잘 이해하기 저도 아직 어려운데 그렇다면 펀드 정확하게 어떤 상품인가요? 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펀드는 내 돈을 내가 아닌 전문가가 나 대신에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해서 운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직접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펀드는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작년 평균 수익률이 50%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확정금리 아닙니다. 실적 배당입니다. 원금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운용은 내가 안 해도 결과는 다 내 책임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위험한데 원금 보장 안 되는데 왜 해야 되냐 말씀드렸죠. 저금리 시대다. 이제는 저축에서 투자 상품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펀드 리스크를 좀 더 줄이면서 전문가가 나보다 더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어떤 회사가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잘 아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그게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은행의 이자하고 이 그 수익률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펀드를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종류가 많아졌어요. 이 펀드 상품들이요.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있나요? 사실 펀드 종류를 보면 이름도 어렵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름 잠깐 잊어버리시고요. 특징별로 나누실 수 있는데요. 우선 주식형. 주식 투자 비율이 60% 이상인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넣었을 경우에 60만 원 이상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주식 혼합형. 주식 투자 비율이 30에서 60%. 나머지는 채권이나 뭐 콜론 이렇게 유동성 자금으로 운용을 하는 거고요. 채권 혼합형. 보수적인 분들한테 좋겠죠. 주식 투자를 30% 이내에서만 하는 거. 이렇게 나누실 수 있고요.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다. 네. 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주식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난 너무 처음이니까 겁나. 주식시장 오르긴 한다지만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채권 혼합형 하시면 됩니다. 야,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한국 펀드 평가에 접속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펀드 평가회요? 한국 네. 펀드 평가 예. 네.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래프 예. 보는 법. 이 그래프 예.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따왔는데요. 네. 복잡하세요. 옆으로도 더 있으시고 아래도 더 있으시고요. 네. 펀드명 어렵죠. 네. 네. 무슨 뭐 디스커버리호 뭐 이래서 되게 어려우신데 네. 일단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펀드명 나와 있고 운용사 어디에서 운용하는지 K사, H사 나와 있고요. 1년 수익률, 1년 동안 운용해서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났는지를 여기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설정액, 이거는 뭐냐면요. 펀드 규모입니다. 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 펀드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설정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 보시면 당연히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수익률 높은 거 고르시겠죠? 당연하시죠? 그러시면은 K사하고 H사하고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으세요? 글쎄,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냥 딱 보기에는 K사를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네. 지금 견미리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K사라고 네. 왜 물어보냐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저라면은 H사 고릅니다. 전문가가 일단 네. H사. 왜요? 왜 그러냐면요. 네.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죠. 네.
그런데 설정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 설정액은 뭐냐면은 이 운용사가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1년치 수익률만 보고 고르시는 건 아닙니다. 과거 3년 전, 5년 전, 뭐 10년간 이 수익률을 봐야 되고요. 여기서 봤을 때 물론 뭐 단적인 예지만 K사보다 H사가 더 알려져 있고 노하우가 있고 운영 철학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아셨죠? 수익률만 보지 말고 운용사가 어디인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 어떤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들쑥날쑥한 회사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요. 평균적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는 회사를 고르시는 게 좀 더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랐습니다. 골랐어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입해야 하나요? 물론 주식은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팔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네. 그렇죠. 너무 쉬워 보이지만 주식해서 손해보는 분들 그거 어려워서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돈을 한꺼번에 넣으실 때는요. 종합주가지수 보셔야 됩니다. 높을 때 들어가시면 많이 애먹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유식 펀드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매달 일정하게 들어가면은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때도 사고 알 수가 없거든요. 네. 하루 앞도 못 보는 게 사실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식 펀드를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주식은 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 어렵다는 거. 경험 있으신 분들 다 아시거든요. 그럼요. 네. 제 주변에도 보면요. 그거 네. 하루만 더 하다가 그냥 갑자기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욕심하고도 좀 연관이 된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예, 주식 뭐 가입 시기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제가 잠깐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 작년 연초에 저희 이제 고객 한 분이 오셔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정식 펀드를 가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넣어드리고 매달 좀 넣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모님 수익률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50% 이상 났어요. 통장 줘보세요. 이러고 봤더니만 제가 넣어드린 100만 원밖에 달랑 그거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 다음 달에 봤더니 주식이 빠져있더라는 거죠. 아하. 나한테 이걸 내가 왜 가입을 했을까? 왜 권했을까? 기분 안 좋으셨겠죠? 예. 안 넣으신 거예요. 제가 조금 너무 안타까워서 사모님 50%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다 그때 1억 넣을 걸 1억 넣었으면 5천만 원 이자 받는데 후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요. 이래서 정유식 펀드 가입 시기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입하세요. 마음 잡으셨을 때. 예. 그런데 사실은 예. 펀드 하면요 우리가 적금 같이 이렇게 만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들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펀드는 만기가 없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펀드는 만기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입금한 다음에 3개월만 지나면은 중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났는데 주식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다른 거 수수료 하나도 없이 이자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란 것이 참 묘해서 오를 때는 무작정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또 계속 빠질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늘 그 타이밍을 잘 맞추시기 어려워서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펀드에 가입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 요령은요. 목표 수익률을 한번 정해보세요. 즉 은행금리가 5%니까 나는 한 8%면 좋겠다. 한 10%면 대만족이다. 나는 한 15% 이렇게 정하시면은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한 다음에 한 10%가 됐다. 그러면 욕심 더 나죠. 당연히 더 욕심 더 나는데 욕심 예, 예. 더 욕심 내지 마시고 목표 수익률 됐으니까 한 번 더 환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물론 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하시면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정정하셔야 되겠죠. 예. 예. 아니 근데 주부님도 지금 펀드 상품을 지금 가입해서 계속 지금 그 부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펀드 수익률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실 것 같고 확인도 좀 자주 해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인터넷에서 펀드 네. 수익률을 예전에는 매일매일 확인했고요. 요즘에는 가끔씩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어서 좋고요. 네, 그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펀드라는 건 누구한테 맡겨서 맞아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유일한 낙일 텐데 자 요새는요. 국내 펀드보다 또 해외 펀드가 또 뜨고 있다고 추세가 그런 추세인가 본데 해외 펀드 투자는 어떤가요?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특히 차이나 국가라 인도 쪽 수익률이 아주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신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실리다 보니까 요즘 일반인들도 해외 펀드에 관심도 많으시고 오셔서
그 나라가 어떤지도 모르시면서 그냥 무조건 가입해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해외 펀드가 순위를 아무리 좋다고 해도 리스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의미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주식 펀드를 나눴듯이 해외 펀드도 내 재산의 일정 부분, 보통 한 20% 정도를 보통 무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펀드에 가입하시고 나서 해외 펀드도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신다는 의미로 하셔야 되고요. 또 해외 펀드 주의하실 점은 국내 펀드보다 환매 기간이 깁니다. 국내 펀드보다 환매 기간 길고 수수료 조금 더 높겠죠.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펀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잘 모르는데 해외 어렵죠. 네. 어렵죠. 그 나라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남들이 순위를 높았다고 무조건 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과만 보고 무조건 쫓아가는 거는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막 가지고 이제 좀 뭔가 좀 나도 펀드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증권사 펀드가 또 있고 은행에서 또 하는 펀드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또 있는 건가요? 아, 기본적으로 펀드는 운용하는 회사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요즘 이제 뭐 장벽이 무너지다 보니까요. 과거에는 사실 증권사에서만 펀드를 팔았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은행권에도 같이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가입하시나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나 조건은 다 같으시고요. 네. 그 대신에 내가 마음에 드는 펀드를 골랐으면은 그걸 다 파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그 펀드가 어디서 팔고 있는지만 살펴보시고 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